네, 오늘 시장 키워드는 갈등입니다. 사실 갈등이 이제 오늘 당장의 뭐 키워드라기보다는 이제 네. 뭐 최근의 흐름에 갈등이라는 것이 좀 빠지지 않고 좀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뭐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했을 때 한국, 아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딱히 다른 나라들이랑 뭐 아직 갈등 이슈가 없지만은 옆에 있는 이제 중국이란 나라에서 계속 갈등이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랑 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회담했던 내용에 이어서 이제 EU에서도 이 중국의 인권 문제 관련돼서 EU에서 이번에 러시아, 중국, 북한 등 6개 국가에다가 이제 이런 경제 제재안을 인권 침해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또 중국도 EU에 대해서 거기에 마땅한 또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이제 EU랑 중국 간의 갈등도 좀 새롭게 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갈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뭐 중국이나 뭐 북한 이런 인권 문제는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뭐 새로 나온 뉴스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왜 이런 인권 관련된 이유로 좀뭐 갈등이 좀 일어나느냐 보면은 이런 갈등 자체를 일으키는 것은 뭐 어떤 중국이란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이런 태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나라 대 나라 특히 외교 관계에서는 이렇게 갈등을 좀 일으킬 때 명분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 전쟁을 한다고 쳐도 되게 명백한 명분이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서 전범국이 되는 것처럼 이 갈등도 어떤 방식으로 일으켰느냐, 누구나 다 마땅히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명분으로 잡고 갈등이 좀 일으켜진 건데, 이렇게 좀 갈등이 좀 나타난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견제, 중국이 성장이 워낙 가파르게 좀 커지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지고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EU나 뭐 미국 쪽에서도 오히려 좀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견제가 가능할 때쯤 견제를 좀 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뭐 하루 이틀 견제하고 끝날 것들이 아니고 뭐 당장 만나서 화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마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EU 이게 새그 권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지속적으로 볼 겁니다. 지속적으로 볼 거고, 아무리 뭐 지구촌 사회다, 뭐 글로벌하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서로가 서로를 좀 견제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특히나 미국과 중국과 EU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축통화에 대한 욕심들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축통화에 관련돼서 가장 민감하게 좀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증시에도 미치고 채권에도 미치고 여러 가지 원자재 시장 하다못해 철광석, 희토류 이런 하나하나의 원자재까지 다 영향을 줄수 있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용을 자세하게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대충 뉘앙스는 항상 파악을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미국에서 요즘에 금리 상승을 굉장히 눈을 감아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는 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보다 훨씬 더 안전한 나라인데 미국이 중국보다 금리도 많이 쳐준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측면을 이용하면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금리 상승을 방관하고자 하는 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쉽게 올리진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라는 것은 올리는 것도 사실 좋으니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이유는 가계부채나 이런 비투 영끌 이런 것들이 하도 유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한번 올리게 되면은 가계 부담이 커져서 금리를 못 올리는 것처럼 지금 중국도 한계 기업들이 많아서 금리를 쉽게 못 올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점을 이용해서 금리 상승을 좀 일으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뭐 하루 이틀 뭐한주두 주도 아니고요. 앞으로 몇 년간은 갈등에 대한 이슈는 계속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EU랑 중국이랑 갈등이 처음 빚어지기 시작했을 때 관심 갖고 보시고 오히려 좀 조정 나온다고 해서 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으시니까 갈등에 대해서는 항상 좀 뉘앙스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유럽과 중국 간에 또 외교적인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명분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을 이유로 서로 제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외교적 갈등이 금리나 물가 상승 그리고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잘 체크해 보시고요. 너무 부담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련 이슈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 키워드는 차화전입니다. 네. 특별한 이제 업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특히 이게 차화전. 예전에는 차화정이었죠. 차화정이었는데, 이제 그 정에서 이제 받침만 바꿔 차화전인데, 전엔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3000선도 지금 밑에 한번 나타났었고, 3000선이 이탈되면 또 어떻게도 반등이 좀 나옵니다. 우리 증시에서 기술적으로든 어떻게든 반등이 좀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저렇게 반등이 나올 때에도 잡아주는 것들은 보통 자동차 아니면은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 이제 이 정도 업종에서 가장 많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증시가 3000을 넘어서 3200, 33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또이세 가지 업종에 반등이 시급하긴 합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는 하지만은 반도체 못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는 최근에 폭스바겐 이유도 있었지만은 주가가 뭐 예전에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는 30만 원 넘었던 주가가 지금 21만 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주들도 뭐 기아차도 한참 뭐 8만 원을 세매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지난번에 증시 한번 눌린 조정 이후에는 쉽게 못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4월 15일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4월 초중순 전에 실적 시즌 전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는 장이 어렵고, 오늘처럼 갑자기 아침에 개판하게 나오면은 조금씩 뭐 내가 만약에 10주를 탈 거다 그러면은 뭐한 주씩 10번을 사는 방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담아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가장 나중에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도 다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지금 어려울 때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장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지금 시장을 쫓아가든가. 근데 시장을 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쫓아갔다가는 오히려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 지금 뭐 테마주, 개별주 이런 거 쫓아가는 건 너무 어렵고, 쿠팡 관련주들 내가 샀을 때는 오히려 고점에서 떨어지더니 왜 갑자기 또 쿠팡 관련주 어제 또 갑자기 반등 나와서 너왜내배 아프게 만드나 이렇게 네. 쳐다보지 말고, 차라리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속된 플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적 시즌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강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미리 다음 시장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이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동차 산업에서 비롯된 지금 산업이라기보다는 유행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시장의 커짐으로써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가 화학업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2차전지 업종들이 좋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이제 컴퓨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가 좀 공급이 부족하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반도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에서 이어지기 때문에요. 2021년, 막 2022년까지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동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냥 반도체 업종, 지금 시장 어려우면은 이런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